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 현대자동차 기업 분석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안정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현대자동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대부분 그냥 차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현대자동차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티가 많지만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복지도 좋고 그리고 또 기업이 연봉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가고 싶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채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업에 대해서 덕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 기업 분석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곳에서 기업 분석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하나하나씩 분석하신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현대자동차의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국내 사업, 국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석도 요즘에는 기업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어떤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채용 절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테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는요. 지금 대표이사는 3인 체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업이고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냐? 자, 우리 회사의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 성함도 꼭 기억하시고 그 대표님 성함을 그냥 두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CEO 인사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나서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 CEO 성함을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CEO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EO가 만약에 추천 도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리 사전에 그 추천 도서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일반적인 정보니까 한 번만 쭉 훑어보시고 어떤 상황인지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영 철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의적인 사고. 예. 여러분들 아마 현대 떠오르면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이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창의적인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내야지만 기업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런 철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맞는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도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도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쉬운 도전 또는 남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인여 스펙 중에 하나가 극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극기에 대한 도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대장정입니다. 국토대장정 항상 갔다 오시면 거의 80% 이상이 팀장을 하시고요. 항상 끝에 가기 전에 팀원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또 가서 도와주고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작성하시는데요. 그런 도전보다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은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도전 또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무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신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핵심 가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내재화라는 게 있네요. 예.
내재화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지도자 또는 상담자 등에 의해서 유도된 행위가 조직 구성원의 자신의 가치와 일치한다. 결국에는 리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뭐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가 돼서 결국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이 최우선이다. 네.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요즘에 최고와 최상의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받아봤던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제공해 봤던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봤던 최상의 서비스 또는 제가 일했던 곳에서 제공했던 최상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고객 중심으로서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이란 누구인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주는 분이 고객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는 분은 누굽니까? 네, 바로 대표님이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제1의 고객은 바로 저에게 월급을 주는 대표님이 될 수가 있고요. 제2의 고객.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직장 상사가 될수 있고, 제3의 고객은 실제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그 제3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느냐? 네. 저희에게 매출을 높여주고, 구매를 해서 어떻게 저희 제품을 사서 돈을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결국에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되고, 우리 제1의 고객인 대표님이 원하시는 매출 상승과 연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해도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도전적 실행.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네. 머물러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해왔던 경험, 뭔가 고여있던 곳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서 바꿔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할수 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네.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까지도 할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소통과 협업.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소통과 협업을 얘기할 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알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더가 됐다. 그 리더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의견을 경청했고, 그래서 거기서 소통해서 협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통 협력,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를 꼭 넣어 주십시오. 어떻게 소통하셨고,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그 어떻게가 나왔을 때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재 존중. 네.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인재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인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최고의 인재보다 하나 더 기업의 맞춤 인재인 최적의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맞춰진 최적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기업을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고민들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글로벌 지향. 네.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해외로 많은 곳을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글로벌 마인드 얘기하면 대부분 어학연수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해외 나갔다 온 경험, 뭐,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실 때 해외에 가셨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안 좋게 가지고 있다가 해외만 가시면 한국 홍보 도우미가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음식을 막 하시면서 뭐 한국 음식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 여행을 가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행 가시는 경우도 대부분 도전회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몇 개국을 돌아봤다. 또 처음에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저는 도전을 해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즉 글로벌 인재라는 거는 해외에 우리 기업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또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인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비전 202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향후 10년간의 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2020년에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포부를 작성하시거나 그러실 때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를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헤치셔가지고 내가 2020년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다. 그 실천 방안을 잘 제시해 주신다면 같은 가치관, 같은 비전으로서 아, 우리 기업에 들어와도 되는 인재구나라고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네. 인간 중심적 환경 친화지요. 요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과 환경 친화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인 자동차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친화. 요즘에 디젤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2020 비전이다. 그리고 또 동반자로서 가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연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 연역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네. 연역을 그냥 많다고 쉽게 쭉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역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지원 동기, 즉그 기업의 강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조사하면서 2017년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2016년에 나와 있는 연역이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그 많은 연역 속에서 그래도 핵심이 될 만한 연역들,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객 맞춤 차량 관리 및 마이카스토리 2.0 출시라는 게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용해야 될 부분은 과연 마이카스토리 2.0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좀 나왔네요. 수소, 전기차, 택시 국내 최초 도입.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 빠르게 국내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 택시 자동차를 수소 전기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내용이겠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역들을 살펴보시면서 각 해당되는 연역에 분명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탄소 경영 최우수 기업 선정이라고 되었다면 그냥 단지 선정만 되었다는 게 끝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디서 선정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 현대 자동차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지역 기원 동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7번에요. 공장을 준공을 했대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공장 준공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이 공장 준공을 통해서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나중에 포부에다가도 같이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역을 쉽게 넘기지 말고 연역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영 실적 부분입니다. 네, 이게 그전 세계적인 실적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지금 2015년이고요. 좀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2016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하고 네, 기타 나라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실적은 그 상황 시대를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실적이 좀 다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매출을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 부문, 금융 부분, 뭐 기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동차 부분, 네, 별로 여기 매출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매출은 상승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왜 낮아졌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세하게도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국내 파업에 따른 가동률 하락.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좀 악재였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손실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다음 작년에 폭풍 피해도 해서 침수차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엔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부분 때문에 또 고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편이죠. 네. 영업이익이 높아야지 사실은 나중에 회사를 다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이익 부분 때문에 상여금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굉장히 작년에 낮아진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도약을 더 준비하고 또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신입사원으로서 또는 경력사원으로서 이 낮아진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낮아졌던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면 왜 낮아졌는지를 분석하시고 분석에서 끝나시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전략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낮아진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략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가신다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경영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대비이고요. 네. 이거는 저번 분기 대비인데요.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증감률이 높아졌죠. 결국에는 낮아진 부분인 거고. 그 작년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 때는 조금 더 올랐다. 매출액이 소폭 올랐다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굉장히 처음에 많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죠. 32.6%라는 많은 증감률.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분기별 보고를 봤을 때 3분기보다 4분기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의 차이가 줄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수익적인 부분, 영업이익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려갔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왜 내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재무라든지 그쪽 회계라든지 이쪽 분야에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직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낮아지게 됐는지를 체크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략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에 보니까 여기서 6대 무브. 네. 지금 6가지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회공헌을 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CRS, 그 회사에서 좀 직무 중에서 좀더그 홍보, 사회적 가치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CSR 분야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쪽에 가셔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분야는 사회공헌을 하면서도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또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이 좀더 홍보가 되고 또 기업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럴 때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셨으니까요. 이제는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자동차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을 때 그냥 뉴스 기사로 모두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요. 저 그런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만 잘 분석하셔도 나올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요. 기업 소개 부분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이슈를 볼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슈에서 뭐 제품 기술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마케팅 부분까지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딱 처음에 메인 화면을 봤더니 카쉐어링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자세한 기사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카쉐어링 서비스를 4월달부터 보여준다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쉐어링이 그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쉐어링을 했을 때좀 청결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더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이 좀 낮았다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카쉐어링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좀더 카쉐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카쉐어링을 왜 할까요? 네. 쉐어링을 통해서 본인이 그 차량을 직접 타보고 차량을 경험하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쉐어링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도 권해드려요. 여러분, 대리운전 있죠? 어떤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의 회사에 가고 싶어서 자동차를 몰아보고 싶은데 학생으로서 차를 구매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매번 렌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대리운전이었어요. 대리운전을 통해가지고요. 본인이, 아, 이런 차도 몰아보고, 이런 차로 몰아보고, 그리고 또뭐 현대 자동차에 있는 차도 몰아봤겠죠? 몰아보면서 단지 모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몰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차량을 몰아보면서 연식과,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 이 차량에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좀 단점이 되는 것 같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업에 어필을 했더니요, 굉장히 좋아했었죠. 왜냐면, 그렇게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꼭 대리운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데, 그게 바로 또 이렇게 카쉐어링, 4월달부터 진행되는 카쉐어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자동차 이슈에 갔더니요, 이런 브로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신문.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보도자료 외에도 어떤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 현대만의 이야기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브로셔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요,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나온 925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어요. 도어투도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다. 네. 자, 이게 이슈가 될 정도로 왜 차, 그 책에 실릴 정도로 나왔다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를 여기에 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단지 개발만이 아닙니다. 왜? 개발을 한다면, 개발 이후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영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지능형 안전기술센터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센터를 통해서 뭔가 계속 발전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2017년에서 아이오닉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결국엔 나중엔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갈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산업에 대한 동향을 보실 때 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 될수 있겠죠. 재작년에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는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직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거나 또는 회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산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에 대한 관심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주로 산업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체크를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영 또는 경제신문, 신문을 활용해서 체크를 하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신문은 누구든지 보는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 좀더 나가신다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협회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관련 협회를 찾아가셔서 협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죠. 또 그와 비슷하게 진흥원,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곳에 가시면 새로운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제 트렌드와 좀 연결을 시키신다면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이런 경제연구소에 들어가신다면 통계 수치도 보실 수 있고 어떤 트렌드도 읽어가실 수 있겠죠. 왜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하는가? 결국에는요. 기업이라는 부분 이전에 산업 속에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좀더잘 알고 있다면, 분명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지능형 안전기술센터 이유가 있겠죠. 그게 다 산업에 대한 흐름이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맞춰서 현대자동차가 발전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트렌드를 아시기 위해 산업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국내에서 사업도 있고, 해외에서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국내 사업은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개의 지점도 있고,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시아 부분도 있고요, 유럽 부분도 있고요, 아메리카 부분도 있고, 거기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영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부분에 다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해외 산업에 있어서는요,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그 사업, 그쪽 나라의 산업의 분위기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글로벌 판매 상위 차종은 어떤 게 있는지. 예, 아, 역시 그 아반떼 차종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엑센트. 어떻게 보면 약간 준중형, 소형 이런 차량들이 판매도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요, 그 유럽,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에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좀 승용을 요구하는, 승용을 좀 선호하는, SUV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반면에, 해치백을 선호하는 외국은 또 해치백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이들, 차종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SUV의 투싼, 네, 그다음 쏘나타도 있네요. 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좀그 SUV 중에 소형, 네, SUV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쏘나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차종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는 차종이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을 하신다면 어떤 차종이 팔리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타
차종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직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직무를 모른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왔다가 생각했던 직무가 이게 아닌데 직무가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을 못 버티고 1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또 직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네요. 전략 지원 부분, 그다음에 개발 부분, 플랜트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다음 전략 사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파트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경영 지원 파트, 네, 해외 영업 파트, 그다음에 국내 영업 지원, 해외 마케팅, 뭐 상품 재경 등등 다양한 8개 정도의 직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직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세부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경영 지원팀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경영 지원팀, 경영 지원 직군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직무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파악하시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다행히도 우리 현대차도 여기 직무에 대한 소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필요한 부분, 좀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부분, 또는 또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지원 직군에 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인사, 총무, 법무 부분이 있네요. 자, 인사 채용도 있고 운영도 있고 평가 보상.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사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요, 단순히 채용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HRD와 HRM, 네. 뭐 교육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부분도 있을 겁니다. 관리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채용도 있고요. 기획도 있고요. 운영, 평가, 보상, 네. 사업 관리, 예. 다양한 부분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죠. 여기서 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사도 될수 있겠죠. 퇴사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HR 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HRM, 이 관리자의 역할들을 보면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주는 보상과 그다음 직원들이 원하는 보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소통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떤 설득할 수 있는, 회사의 입장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를 보거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채용 설명회를 한다든지, 채용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인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총무 한번 볼까요? 총무를 저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무. 네. 회사에서 엄마 같은 존재. 그래서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총무를 하는 분들은요, 어떤 리더의 역할보다는 뒤에서 팔로우십,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자, 이 내용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법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요거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법무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조사 연구 기획도 있고 홍보도 있고 IT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홍보 부분을 좀 다뤄볼까요? 네, 현대자동차의 멋진 활약상. 네, 회사 내부와 외부. 네,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부에서 사보를 만든다든지 아까 보셨던 그런 웹진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브로셔를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여섯 가지 직무가 경영지원팀 내에 속해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상품 쪽에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상품 전략. 상품 전략 보니까요.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결국에는 해외 산업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상품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어 능력에다가 뭔가를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여기 밑에 또 기획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두개 부분, 기획이란 단어, 다음 전략이란 단어,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작성하실 때도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제가 어떤 업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요,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봤을 때, 아, 이런 이런 전략을 펼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마케팅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뭐 4P가 있고, 거기다가 피플이 포함이 된 5P가 있기도 하고, 뭐 STP. 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어떤 사업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뭐 사회를 다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전략으로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만약에 영업에 지원하신다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영업도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판매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홍보하는 부분. 결과물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 분석. 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바로 그게 시장 분석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즉, 데이터를 분석해야지만 이 분석을 통해서 기획과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최초로 국내 빅데이터 자격증, 공인 자격증이 인증이 되는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가셔서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기획을 세울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조사 분석, 이런 쪽에서 필요한 거는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도움이 되겠죠. 뭐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략도 있고요. 또 신차 런칭하는 것도 있고,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네요. 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양한 마케팅 자원을 활용해서 당사가 추구하는 브랜드 전략. 예.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의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모토쇼, 네. 그다음에 뭐 스포츠도 있고요. 골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NS죠. 자, 여러분들. 요즘에 마케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SNS인데, 그냥 SNS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블로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실제로,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여기에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는지를 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소문으로 타고 가는 거죠. 홍보를 하지 않아도 거기 들어와서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펼치고 있네요. 자, 그다음 개발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개발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연구개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뭐 차량 설계 평가도 있고요. 기획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R&D,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 이 R&D라는 거를 하는 거죠. 연구개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석사 이상의 자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이겠죠. 연구개발 쪽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셔서 내가 좀 연구개발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랩실을 한번 꼭 들어가셔가지고 연구개발 보조라도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수님께서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와 관련성 있는 연구 미리 조사하셔가지고요. 그런 연구와 연관성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 있다면 그 연구실에 꼭 들어가셔서 연구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고요. 연구 실적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면 추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구에 대한 깊이도가 있는 것, 이 직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특이하게 또 여기에 또 선행 개발되는 부분, 또 전자 개발. 요즘엔 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전자 개발 업무. 네. 딱 보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전자화 속에서 살고 있다. 차량이 이제 전기차가 점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곧 있으면 전기차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월 달에 쉐어링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몰아보면요. 차량 소리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연비 부분이 되겠죠. 충전을 함으로써 연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기차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지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특이하게 구매 기획과 뭐 부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구매 한번 볼까요? 구매 제도 개선하고 구매 정책을 수립한다. 구매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게 구매는요. 아무래도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홈페이지, 뭐 예전에 홈쇼핑에서 구매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매는, 일반적인 구매는 기업, 여러 기업에게 이런 걸 구매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거기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교 견적들을 보고 그중에서 가장 질 좋고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쪽에서는 청렴 계약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워지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어떤 리메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렴 계약서,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이런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원에 들어와서 100원에 판다면 관리를 잘하고 또 원가를 좀 낮춰가지고 20원에 들어와서 80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10원이라는 부분이 더 발생을, 수익으로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적인 구매, 또 협력 업체, 업체와 협력해서 업체를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품질 점검하는 부분. 결국에는 그 업체에서 오는 그런 그 제품에 대한 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다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직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플랜트 부분입니다. 플랜트 부분은요, 플랜트 운영, 플랜트 기술, 품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영 지원, 여기 보니까요, 인사, 노무, 총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 부분은 여기 인사팀과 비슷한 직무들로 원활하게 생산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여기 생산 관리. 이 생산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요, 배려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 관리 를 해보고 싶다면 실제로 공장에 가셔가지고요. 공장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아르바이트가 됐어도 좋으니까 한 번씩 체험해 보시고 아, 실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준비들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또 생산 운영과 보전 기술, 품질 관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품질 관리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두면요. 품질 관리는 QC와 QA가 있습니다. 즉 품질 보증과 그다음에 품질 관리가 있는데 품질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연구 단계로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냐 아니면 나갔을 때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냐 여러분들 그걸 선택하셔가지고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좀나 구분되는 세부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조직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보면요, 글로벌 인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좋은 거죠.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연봉이 높다. 예. 아, 현대자동차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보수적인 문화로 똘똘 뭉쳐 있다. 보수적인 문화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직적인 문화.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뭐 말단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건가요? 예. 그만큼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배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원하는 거를 막 하고 싶을 때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예,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또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업의 업무 강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뭘것 같으세요? 많이 준 만큼 그만큼 일을 시키기 위함인 거죠. 예,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강도가 높은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네, 결국에는 이 조직 문화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 이 군대식의 조직 문화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네,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그 구직자들이 멘탈이 약해가지고요. 면접 때도 뭐 약간의 압박을 주면 멘탈이 깨져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현대자동차에 가셔서 조직 문화에 잘 어울리실 수 있고 잘 버티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임원까지도 갈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연봉 정보. 네. 여러 개 기업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어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연봉이 이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 가장 낮은 곳도 있대요. 이 계열사 중에 현대시멘트 3,4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낮은 금액이 아닌데 굉장히 연봉으로서는 현대자동차가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연봉을 받는 거 외에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연봉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좋다면 그만큼 뭐 상여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연봉, 예,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다만, 네.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있다는 거, 예, 그걸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연봉을 보실 때요, 연봉에 대한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그 연봉을 받으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 예, 여건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요, 현대자동차의 채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석, 예, 총 다섯 가지의 분석이 있는데요. 정기 공채가 있고요. 상시 공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굴형 채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연구 장학생, 이렇게 다섯 가지 신입을 뽑을 때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신입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던 부분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자격 요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죠. 예, 졸업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지원하신다면 8월 졸업 예정자 그리고 2월 졸업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영어 점수 중에서 한 개만 작성하시면 되고.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작성하라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중요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대한 네,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본적인 지원 자격 요건이다 보니까 자격 요건에서는 사실 크게 아, 뭐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채용 절차를 봤더니요.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첫줄 보이시나요? 지원자 적성 및 경험을 고려해서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분야가 변경될 수 있다. 즉, 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나오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면접관이 보기에는 본인은 이쪽에 좀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쪽 직무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사실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두개 정도를 체크해 두시거나, 만약에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부서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다면, 가셔서 일을 하시되 거기서 빨리 업무를 키운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래 목표로 희망했던 곳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겠다. 결국엔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그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자 접수는요, 홈페이지 접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접과 2차 면접 및 신체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 많이 알고 계시죠? 기업 인적성 검사는요, 해당 기업에서 나와 있는 인적성 색자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면접 때 어떻게 활용하기도 하냐면요, 인적성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성 검사에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 낮게 나온 부분을 오히려 면접으로 압박 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확률이 좀 낮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현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직무 인터뷰도 나와 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직무 소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직무 인터뷰를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 중요하냐? 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런 것도 나와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무엇이고, 반대로 일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어렵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결국에는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일을 하면 이런 게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을 또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활동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여기는 영현대 매거진 현대자동차 현대에 맞춰진 활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내가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다면 영현대 사이트를 활용해서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나왔던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자기소개가 나오면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삶의 기억 중에 최고의 순간, 네,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나와 있네요. 최고의 순간. 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기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내용을 기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 선택할 때 기준, 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직업관, 직장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고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하는가. 근데 여기서 그랬을 때요, 너무 그 현대에 맞춰가지고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현대자동차와 연관성이 있는 거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해당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 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 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지식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이둘 중에 어떤 능력들을 강조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자동차의 덕후가 된다면 분명히 현대자동차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대자동차 성공 취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